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니까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셀들의 숫자가 전부 다 84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에서 한 변에 있는 사각형들은 모두 몇 개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것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공부할 때 구하는 식들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4n-4, 그죠? 4n-4를 했어도 됐고, 그죠? 이게 이 식이 이제 가져오면은 이게 보면은 4 곱하기 n-4, 그죠? 그게 이 식이잖아요. 순수가 지금 순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4고 5고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식과 같이 해준 거죠. 이게 이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셀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공식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이 공식도 있었고 뭐 이 공식도 가능합니다. 이 공식 경우에는 4 곱하기 글자가 좀 작네요. 4 곱하기 n-2 더하기 4. 이 공식도 같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과 이것 선수로 아이덴티티라고 했었잖아요. 같은 식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죠? 자, 4n-4가 이게 84가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n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 n은 지금 한 변의 숫자입니다. 그럴 때 점점점씩은 해놓은 거는 생략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두 개의 셀 사이에 여러 개의 셀들이 있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숫자, 얘의 숫자가 몇 개겠는가? 이걸 한번 알아맞혀보자는 거죠.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일단 n에다가 한 10을 넣어볼까요? 10을 넣었을 때 그러면은 n이 만약 10을 넣으면은 4 곱하기 10-4 이걸 얼마가 되죠? 그러면은 36이 되네. 그죠? 36. 그러니까 이것은 84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죠? 이번에는 30을 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4 곱하기 30-4 이걸 하니까 116이 넣네요. 이번에 너무 크죠? 너무 적고. 그러면 좀 줄여서 한 22를 해볼까요? 4 곱하기 22-4 이퀄 그러니까 88-4에서 84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맞네. n은 22가 되겠구나. 그죠? n은 2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쭉쭉쭉쭉쭉쭉쭉 세어려 나면 여기까지 하면은 22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22개여야지 이 전체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셀들의 숫자가 84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답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있죠? 방법이냐니까 이 식을 한번 우리가 조금 만져보는 거죠. 만져볼게요. 4n-4는 84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다가 같은 것을 한번 구해봅니다. 4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4n-4 그렇죠? 같은 걸 대해볼게요. 4n-4 더하기 4 이퀄
84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리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A가 B와 같다. B와 같다 말이에요. 자, A가 B와 같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같은 것을 대주더라도 A에다가 같은 거 뭐 X라고 할까요? X를 대주고 B에다가도 똑같이 X를 대주더라도 이것도 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 된다는 거죠. 자, 같은 것이죠. 똑같이 X를 그랬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죠. 똑같이 y라고 하는 것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죠? a와 b가 같다면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와 더하기 4가 합쳐지면은 얘는 제로가 되죠. 그리고 얘는 88이 되겠죠. 제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뭘로 나눠주냐니까 둘 다 4로 나눠줘봐요. 나누기는 이렇게 슬러시로 표현을 합니다. 4로 나눠주고 88인데 여기도 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n이 되고 얘는 22가 되죠. 따라서 n은 2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관계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보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뭐냐니까 a와 b가 같다면은 a와 b에다가 똑같은 것을 나눠주거나 곱해주더라도 같다는 겁니다. 나누기는 이렇게 슬러시로 표현을 합니다. A를 Y로 나누고 B를 Y로 나누더라도 같단 말입니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뭐뭐라면 하는 것은 우리가 if로 표현합니다. 많이 했었죠? 그죠? 우리 스크래치 코딩하면서 if 문장 많이 했었잖아요. if 이 녀석이 이게 true라고 하면은 is true. 그죠? 그럴 때 then. 그렇다면은 then. 이것도 많이 했었죠? then. 연습을 좀 떼가지고 와야겠네. 자, 우리 스크래치 코딩 할 때 했던 논리가 그대로 이용됩니다. 그죠? 작년에 스크래치 코딩 초등 1년차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그 논리 그대로예요. 마찬가지로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참이라면은 이게 is true. A equal B는 참이 되는 A 값과 B 값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는 A 값과 B 값이 있다면은 그럴 때 그죠? A에다가 X를 더하고 B에다 Y를 더해도 역시 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is true. 우리가 예전에 코딩 공부했던 것들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이것도 참이 된단 말이죠. 그죠? 뭐 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따로 해놓을게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참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참이 되는 것이 있어요. A와 X에다가 양쪽에다 똑같은 것을 빼주더라도 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남은 게 있었죠. 뭐가 있나 맞나요?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그럴 다음에는 이번에는 곱하기 하는 것도 3이다. 곱하기는 별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표로 표현하거나 아예 안 쓰거나 이게 곱하기예요. 자, A와 B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3이라면 이 녀석도 3이 된다. 똑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더라도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A와 B에다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A 예를 들어서 A가 5다. 그리고 B도 5다. 그죠? A도 5고 B도 5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넣어보죠. 5는 5. 3이죠. 거기다 5에다가 똑같은 것을 대보세요. 양쪽에 이제 똑같은 것을 더합니다. X를 1로 합시다. 1. 그럼 5 더하기 1 이퀄 5 더하기 1 해서 3이 되죠. 그죠? 이게 만약 거짓이다. A는 5고 B는 6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거짓이 되겠죠. 이건 3이 아니에요. 5는 6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은 것을 댔을 때 5 더하기 1, 6 더하기 1 역시도 거짓이 되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당연한 거지만은 아주 당연한 것 속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논리가 차곡차곡 계단을 쌓듯이 건물을 짓듯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사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제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4n-4가 84다. 그죠? 이것이 참이 되는 n값. 번 여기에서도 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식과 이 식 사이는 어떤 관계냐니까 아이덴티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같은 아이덴티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식을 푼다, 문제를 해결한다, 식을 푼다, solve equation이라고 했죠?는 찾는 거예요. 파인드 찾는 거, 뭘 찾는 겁니까? an identity equation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identity equation은 어떤 identity equation이냐니까 more simple, 좀 더 단순한 거예요. 자,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식을 푸는 것은 identity equation을 찾는 것이고 그 아이덴티티 이퀘이션은 어떤 이퀘이션이냐니까 more simple 더 단순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식을 푸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풀면은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과 이 식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이 식이 참이 되는 n의 값은 이 식에서도 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22는 22 참이죠. 22 이퀄 22, 3이잖아요. 여기다 22를 넣으면 88-4 이퀄 84. 88 나누기 마이너스 4는 84가 나오잖아요. 84 이퀄 84. 이것도 3이죠. 그죠? 여기서 3이 될 때 여기서도 3이 되죠. 그럼 여기서 n이 만약 10이다. 그러면 10 이퀄 22. 이거 거짓이죠. 여기도 10을 넣어보면 4 곱하기 10은 40-4. 36 이퀄 84. 거짓이잖아요. 여기서 거짓이 되니까 여기서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함께 나누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함께 나누는 식들. 참과 거짓을 함께 나누는 식들을 아이덴티티 이퀘이션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수형이니까 이퀘이션즈 뒤에 s가 붙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